안녕하세요. 부심입니다. 그동안 영상이 올라오자나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별 내용도 없고 재미도 없는 제 영상을 관심과 성원으로 봐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변명 조금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들인데요. 제가 예착을 가지고 있는 삼성 노트북은 이미 예전에 사망 선고를 받아 버리려고 했지만 버리지 못했고요. 지난 4월 한국으로 갈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태국에서 구입한 대만 MSI 노트북이 있는데요. 이놈으로 뭔가 시스템을 바꾸어 보려고 하다 메인보드에 있는 BIOS를 날려먹는 바람에 소비자 과실로 태국 현지에서 AS를 받으려면 수리비가 엄청 나온답니다. 그래서 본사가 있는 대만으로 보내게 되는데 생각보다 수리해서 돌려받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영상을 미처 준비해서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11월 하순경이 되면 파타야에서 불꽃 축제를 하는데요. 올해도 변함없이 한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3차 유행으로 혼란한 가운데 이렇게 태국에서 불꽃 구경을 간다는 것도 그리 마음은 편치 않지만 이곳 상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과 예년에 불꽃 축제에 오셨던 분들의 향수라도 잠시 느끼실 수 있도록 다녀올까 합니다. 예년에는 무지 많은 사람들로 국세통을 이루었는데요. 이 시국에 이번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지 함께 가보시죠. 자, 이곳은 파타야 비치로드 만남의 광장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목인데요. 불꽃 축제를 인해서 교통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진 않습니다만 비치에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서 우연찮게 제가 파타야에서 유일하게 알고 지내는 유튜브이신 허당 라이프 채널의 허당 선생을 만났습니다. 서로 채널의 성격이 비슷해서 그런지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 채널에 대한 득담도 훈훈하게 해주시네요. 한번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저도 솔직히 부심이 채널을 자주 보는데 물론 뭐 매번 영상을 챙겨볼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맨날 보고 있습니다. 같은 한 플랫폼 안에서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같은 태국 파타야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서로 알게 됩니다. 우리 부심이 채널 많이 시청해주시고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허당 라이프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을 관심과 성원으로 응원해주시는 허당 라이프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청자분들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허당 라이프 채널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작년에 비해 확실히 참여인원은 줄었지만
그래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외국인 비중이 작년에 비해 엄청 줄었고요. 예전의 파타야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듯합니다. 자, 이제 불꽃 축제 함께 보실게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